날 죽인다 오늘. 고민하다가 오늘 저는 님빈으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이퐁에 잠시 들려서 오토바이 점검 좀 받고 요 님빈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여행을 기대했을 때 따뜻한 뭔가를 기대했어요. 한국이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근데 이쪽은 아직 북부는 그래도 조금 쌀쌀한 편입니다. 오늘은 지금 해가 떠서 좀 다행이긴 한데 좀 쌀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빨리 중부 남부 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오늘 그래서 바로 님빈으로 일단 그냥 향하기로 합니다. 나이스 땡큐 팬케이크. 네 항상 브렉퍼스트는 네, 팬케이크와 커피. 친구들 네 귀여운 친구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차량도 보이고 네, 저희가 이제 탈 배도 아마 이거 같아요.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랑 그 대기하는 장소 오토바이랑 저도 제 오토바이 저기 있고 오토바이 저기 있고요. 나이스. 마침내 갑니다. 까빠섬 안녕. 그래서 이번 여정을 결심한 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긴 여행 후에 한국에서 생활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다시 떠나는 여행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지 궁금했어요. 처음 떠났을 때 그런 느낌과 얼마나 다를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또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거였고요. 왜 여행을 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어요. 왜 여행을 할까? 이번에 좀 다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여행이라는 건 좋죠. 분명하게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여행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내가 느끼는 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도 현실로 돌아가든 뭐 아니면 이쪽 관련된 일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든 결국에는 이번 여정을 거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정리도 하고 좀 그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여정을 좀 떠나게 됐습니다. 우와! 안녕. 오, it's your shop. 아, 엔진 오일. 와. 번역을 이렇게 좀 해서. 네. 직원분이 말하기는 그냥 타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일단 한 번 더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네. 그래야 제가 이렇게 또 키로마다 100km, 200km마다 이걸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예, yeah. it's okay? okay? Okay. How about oil? Oil? Oil, oil. Very good, very good. 아, okay. 아, 이제 깨졌다. 바꿔줘. 때린다고. Thank you. Bye bye. 너무 착하게 생기시고 친절하신데 이제 다 정비를 했잖아요. 엔진 오일 갈았고 그다음에 체인에 기름 칠하고 좀 단단하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 좀 고장 난 부분 또 고정도 시켜 주셨어요. 배기통. 그래서 저는 얼마나 나올지 처음이니까 몰라서 보통 제가 듣기로는 한 $5 정도 한다 했거든요. 외국인들 하는 거 보면 근데 16.5인가 이렇게 해서 뭐지? 약간 내가 잘못 본 건가? 금액이 약간 뭐 75만? 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6만이었어요. 6만. 그래서 20만을 내니까 14만을 거슬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6만이면 3천원 정도인데
이래서 베트남이 어쩌면 오토바이 여행하기에 좀 괜찮은 국가인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잖아요. 엔진오일 바꾸고 체인 이렇게 했는데도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6만 동이면 와우. 쉬어야겠어요. 엔진도 그렇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는 한 번씩은 조금 이렇게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엔진도 좀 식히고. 오, 뭐 케이크 같은 거 있네. 저 그림 보니까 사냥 같은 거, 양 같은 거 해서 파는 것 같은데. 오우, 못 먹겠다. 우와, 이게 지금 뭐지? 이야. 한덧에 너무 오래 있었고 한 평균 한 50km 이렇게 해서 달렸거든요. 또 엔진도 좀 식힐 겸 저도 또 좀 스트레칭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님빙까지는 한 30km 정도 남아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씨나 먹을까? 오, 시가렛? 마일렛! 오려라! 코리안? Yes, right. đây nói chuyện với anh bạn Hàn Quốc này giờ hiện bỏ chờ đoàn Tây Ban Nha đã check out xong rồi vô chỗ nhá bạn. 아침 내 님빙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하룽비가 있다면 바로 육지에는 님빙이 있죠. 네. 바로 숙소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네, 숙소 앞에 바로 뷰. 그리고 네, 여기 제가 오늘 머무를 숙소입니다. 약간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바로 이게 오토바이 여행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좀 거리가 있어도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그 호스텔 또 조식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여기 결정했고 한 130km 정도 되는 거리였고요. 쉬는 시간 포함 뭐 엔진오일 포함해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왔고 좀 쉬었다. 아직 체크인이 준비 안 됐대요. 지금 오후 4시인데 아직도 뭐 게스트가 안 나가서 청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양해 좀 구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잠시 여기 주변을 좀 둘러볼까 아니면 여기 좀 쉴까 좀 생각 중이에요. 조금 피곤하네요. 오토바이 또 베트남 차를 또 주시네요. 오, 나이스. 치어스. 땡큐. 게임. 아, 그린티구나. 와우, 쓰다.